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탄생 200주년 희년 CPBC 캠페인. 예, 저는 천주교인입니다. 우리 번님들 생각하고 생각해 봅시다. 하느님께서 한 처음에 천지 만물을 제자리에 놓으시고 그 가운데 우리 사람을 당신 모상과 같이 만드시어 세상에 내놓으신 창조주와 그 뜻을 생각해 봅시다. 김대건 신부님의 21번째 서한 마지막 회유문 중에서 2021년 4월의 캠페인 주제는 저는 지구를 사랑합니다입니다. 김대건 신부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지구를 더욱 사랑하기로 다짐하며 4월에는 환경 보호를 위해 노력해보는 건 어떨까요?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텀블러 가지고 다니기, 올바른 분리수거하기를 실천해봅시다. 지구상의 많은 생명과 위대한 아름다움이 끝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사실은 피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다고 사람들은 계속 믿고 싶어 할지라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함께 아파해야 합니다. 무한한 사랑으로 우주의 모든 존재를 창조하신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부르십니다. 지구의 울부짖음을 듣고 피조물을 보호하고 보존해야 하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고유한 책임을 수행하라고 당신을 부르십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탄생 200주년 희년 CPBC 캠페인. 예, 저는 천주교인입니다. 2021년 4월의 캠페인 주제는 저는 지구를 사랑합니다입니다.